부산 KT와 울산 현대모비스의 경기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22대 18 치열한 경기 펼쳐지고 있고 언행일치 KT의 최근 마지막 홈 6연승인데 사실 서동철 감독이 홈에서 많이 이겨야 팬이 많이 온다 이런 얘기하셨다 그래요. 그리고 지금 올 시즌 현재 5승 1패인데 오늘 승리하게 되면 2559일 만에 홈에서 6연승 달립니다. 2011년 10월 20일부터 11월 12일까지 그 당시에 뭐 조성민 선수라든지 또 찰스로드 선수 있었던 KT였고요. 그렇죠. 조동현 코치가 당신 선수로 뛰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시즌까지 KT의 감독이었죠? 그렇습니다. 오늘 또 그러고 보니까 울산 현대모비스 수석 코치가 된 이후에 첫 방문이었어요. 결국 KT가 중요한 것은 지금 전반을 1쿼터 잘 따라붙었는데 라거나가 나온 2쿼터, 3쿼터 이때가 중요하거든요. 석점포를 성공하면서 오늘 경기 2쿼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KT가 최근에 역시 상승을 탄 이유는 조엘 에르난데스를 빨리 교체했다는 거죠. 그렇죠. 두 게임만 뛰고 빠졌어요. 그러면서 이 로건 선수가 들어왔는데 상당히 좋은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시원한 셔터, 양홍석, 김현민이 함께 따라갑니다. 반대쪽 코트를 봤어요. 오용규 됐습니다. 짧았고요. 리바운드 따르고 있는 부산 KT 박지훈이 달립니다. 왼쪽에는 로건 벌려줍니다. 왼쪽 코너에서 이동합니다. 로건 제쳐냅니다만 이때 반칙. 지금 서동철 감독은 6파울이 아니냐 이런 항의를 하고 있는데요. 볼까요? 여기서 양동근 선수의 수비 스크린에 걸리자마자 또다시 스텝백 석점. 참 슛이 정확한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파울 장면에 대해서 6파울인지 아니냐고 판단이었는데 6파울이 선언됐어요. 돌파한 다음에 선수를 공을 치는 게 아니라 선수를 쳤기 때문에 6파울이 맞고요. 그렇습니다. 이번 시즌부터 이것이 강화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차이트 두 개 그리고 공격권이에요. 그렇죠. 역전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피벌을 바뀐 이유는 이 박진감 넘치는 농구 경기를 억지로 끊지 말아라 이런 의도가 좀 숨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룰을 통해서 공격적인 농구를 지금 장려를 하는 거죠. 사실 지금 NBA가 공격 농구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네. 어쨌든 90년대 수비 농구였다가 2000년대 초반, 중반 계속 룰을 공격적으로 바꿨어요. 그러면서 결국은 지금은 공격적인 리그가 됐죠. 그렇습니다. 미국에서 이제 뭐 가장 인기 있는 토스 2위는 이미 굳건히 이 지키고 있는 상태고 NFL까지도 어떻게 보면 위협할 수 있는 최근의 인기고요. 그러잖아요. 란드리의 플로터였습니다. 확실히 득점력은 굉장히 좋습니다. 역전에 성공한 부산 KT입니다. 그리고 함지훈 이번엔 라거나 김현민이 수비합니다. 돌아서는데요. 김현민 파울 없이 라거나를 상대로 수비해봤습니다만 중거리 슛으로 득점 올리는 라거나였습니다. 그 서울 삼성과의 패배를 당할 때 라거나가 더블팀에 굉장히 고전했거든요. 오늘은 네. 포스트업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타이밍 빼가지고 공격을 시키고 있네요. 쳐냅니다. 양동근 나가기 직전에 살려냅니다. 스틸 시도했던 박준 빠른 패스로 함지훈까지 앤드리 앞에서 들어가지 않아요. 라거나 티빈 마무리. 지금도 빠른 공격. KT는 조심을 해야 되는 것이 공격을 확실하게 마무리 짓고 백코트로 빨리 돌아올 수 있는 시간을 벌어야 됩니다. 예. 트랜지션 상황이 계속 벌어지게 만들면은 결국 유리한 팀은 울산 현대 모비스죠. 그렇겠죠. 물론 확실히 속공 득점에서는 차이가 있어요. 랜드리 커팅 플레이 들어갔습니다만 양홍석 그 전에 울산 현대 모비스에서 가로채기에 성공합니다. 전환 셔터 라거나 쪽으로 김현민의 수비. 6m 거리에서 공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프슛 이번에도 성공합니다. 저 오늘 라거나 선수는 포스트업을 하면 아마 더블팀이 올 것이다. 최근에 많은 그런 경향이 있었으니까요. 네. 일단 외곽으로 빼서 또 하이포스트에서 투입을 하면서 공격을 시키고 있는데 공격을 잘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28대 24고요. 로건 다시 본인의 경기력으로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데빌 로건. 양동근 선수의 수비가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네. 근데 가볍게 득점을 하네요. 그렇습니다. 이제는 한 점 차 승부 28대 27. 전환 쇼터 양홍석 상대로 밀고 들어가요. 그리고 스탑백 페이드어웨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시 또 역전을 노려볼 수 있는 데빌 로건 그리고 부산 KT 이번에도 스탑백 이번에도 성공. 연속적 외곽포가 다시 KT의 리드로 이어집니다. 서동철 감독과의 하이파이브. 이거 사직 채권의 분위기를 뜨겁게 달구는 데빌 로건입니다.
2쿼터에 로건이 폭발하면서 결국 승부를 뒤집었습니다. 아, 로건 선수 대단한데요, 정말. 여기서도 그렇고요. 들어가는 듯 하다가 다시 뒤쪽으로 물러나면서 석점 시도. 코트 나가 있는 최은재 아나운서 나와주시죠. 네, 11월 15일 내일이 바로 이 수능 대학 수학능력 시험 날이죠. 울산 현대모비스의 양동근 선수는 본인이 고3 때 시험을 어디서 봤는지까지 다 세세하게 기억이 난다고 합니다. 당시 체육특기생은 정해진 최저점수를 넘어야 했는데 양동근 선수는 이 최저점수를 가뿐히 넘으면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합니다. 또 부산 KT의 김영환 선수는 당시 너무 어린 마음에 긴장을 너무 해서인지 전날 밤에 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당시 최저점수를 맞추기 위해서 좀 부랴부랴 공부를 열심히 했던 기억도 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두 선수 모두 이 수험생분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도 있지 않았는데요. 준비한 만큼 좋은 결과 얻으시길 바라고 또 끝나고는 농구장에 오셔서 스트레스를 좀 푸셨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전했습니다. 수험생 여러분들 모두 내일 파이팅 하시고 또 끝나고는 농구장에서 만나요. 네, 수험생분들은 저희가 이거 수능 안 보셔도 이 경기 안 보셔도 모두 이해가 될 것 같고 불철주야 체육특기자의 수업 모습인데 밤 11시까지 훈련하고 나서 시험 볼 때 졸린 느낌이 있는 듯한 표정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 수능을 봤던 세대들은 제가 지금 오늘 경기장 와서 대충 조사해보니까 85, 86 요 시대 정도까지만 수능을 봤고 그 이후에는 또 수시로 대학에 입학한 선수들이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수능으로 가면서 좀 어려움을 많이 겪기도 했었죠. 선수들 네. 공부까지 해야 되니까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정상이라고 봅니다, 저는. 그리고 또 양동근 선수가 선수치고는 상당히 높은 점수를 받아서 오늘 그 취재할 때 보니까 확실히 좀 자신감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언어 영역, 사회 영역은 선수여도 공부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 했었던 양동근이었습니다. 쇼터의 득점입니다. 지금은 KT가 지역방을 썼는데 지역방을 잘 깨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울산현대 모비스가 역전 허용한 이후에 곧바로 다시 동점 만들었고요. 이대성이 나와서 로건 선수를 수비합니다. 라그너까지 체크. 미스매치 상황이 만들어졌는데 김현민 쪽 투비됩니다. 그런데 이대성이 영리하게 수비해냅니다. 높게 라그너 이어주지 못합니다. 알리오 킬파 박지훈 빠르게 양동근이 멈춰 세웠습니다. 랜드리 데빌 로건 스크린 걸어주고 투맨 게임 시도 라그너 선수의 손에 걸렸습니다만 다시 볼 잡습니다. 공격권 부산 KT. 그리고 공격 제한 시간은 10초 남았습니다. 지역방어 깨를 때의 모습인데요. 양동근 선수 스크린 이용해서 빠져나왔고요. 그렇죠. 지금 3-2 지역방어인데요. 지금 하이로 들어와서 양동근 선수가 반대편 45도로 공을 잘 빼줬습니다. 그래서 수비와 수비 사이를 커딩을 하거나 돌파하는 것이 굉장히 좋거든요. 지금은 그 모습이 나온 거죠. 그러면서 동점 만들었었고요. 랜드리가 시간에 쫓겨서 던집니다만 이 공까지도 린 안쪽으로 빨려듭니다. 1쿼터에 안 터졌던 외곽이 터지면서 경기를 뒤집고 있는 KT예요. 오늘 경기 석점 6개차 그리고 60%의 적중률 부산 KT입니다. 그리고 가로채기까지 박지현. 일단은 템포 조절하고 있는 부산 KT. 김현민의 스크린 낮은 패스 미스매치 상황입니다. 랜드리 이대성 상대로 밀고 들어갑니다. 랜드리가 짧았어요. 튀어나온 거 어디로 다시 잡아냅니다. 김현민의 손 김현민 밀어넣기 다시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시 샤클락을 얻어낸 부산 KT. 데이빗 로건 멀리서 쏴요. 이번에는 들어갔다 나옵니다. 나가기 직전에 살려나는 양동근. 오늘 리바운드 특히 공격 리바운드에서 KT가 잘 잡고 있는데 마무리가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미란지역 방어죠 계속. 위험했어요. 라그너 선수 쪽으로 박지훈이 붙었는데요. 그러나 지체 없이 올라가는 라그너였습니다. 지역 방어를 뛸 때 최근에 KBL은 이렇게 그 숏 코너 쪽을 많이 활용을 하는데요. 지금도 라그너 선수가 밑에 선수 포스트업을 데리고 공격을 하면서 득점을 올렸죠. 김현민에게 오픈 찬스가 났습니다만 들어가지 않았고요. 천행공 셰런 쇼터가 가져왔습니다. 양동근 돌파 다음 패스 이대성 높게 이종현 밀고 들어가다가 왼쪽 코너를 살려줍니다. 오픈 찬스 길게 튀어나왔습니다. 리바운드 딴 알란드리 33-32 김현민의 스크린
박지현 뒤쪽 이동. 반패스 김현민. 두 명 사이에서 외곽으로 랜드리 와이드 오픈 석점. 길었습니다만 양홍석의 공격 리바운드. 공격 리바운드 확실히 KT가 많이 따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득점으로 연결이 안 되면요. 결국은 네. 공격은 실패한 겁니다. 그렇겠죠. 아, 지금도 너무나 의식하고 던진 박지현 선수의 득점 시도였어요. 그리고 세넌 쇼터에게 찬스가 납니다만 밀고 가요. 그리고 더 나옵니다. 아시안을 나거나 그리고 세넌 쇼터. 데빌 로건 반대쪽 패스 낮았습니다. 그러나 원드리블 이후에 양홍석이 갑니다. 안 들어가요. 잘 들어가는 외곽이 안 들어가면서 두 팀으로 약간 중추하고 있습니다. 네. 탑에서 라거나 중거리 슛도 짧았습니다. KT 리바운드. 지금 KT가 수비의 사인이 맞지 않아서 지역 방어인지 맨투맨인지 약간 헷갈렸던 것 같은데요. 네. 그러면서 약간 수비가 헝클어졌는데 KT 이걸 현대모비스가 공격을 잘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라거나 선수의 중거리 슛이었는데 유작 감독도 좀 아쉬운 표정을 보였었고요. 데빌 로건 페이드어웨이 짧았습니다. 앞쪽으로 길게 세넌 쇼터 라거나를 바라봅니다. 짧은 패스! 레이업 득점까지! 이번엔 라거나의 어시스트였습니다. 현대모비스가 무서운 게 바로 이거죠. 라거나가 달려주고 이정현도 달려주고 이렇게 빅맨이 달려주면 성공률은 더 높아집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다 재역전에 성공한 울산 현대모비스입니다. 데빌 로건 이대성이 쳐냅니다. 빠른 손길 그리고 쇼터의 속공까지 이어집니다. 작전 시간 요청하는 부산 KT입니다. 아 정말 열띤 승부가 지금 이 쿼터 코트에서 펼쳐지고 있어요. 오늘 말씀해 주셨던 그 장면인데 라거나 선수에게까지 갔는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달려들어오던 이종현이 더 좋은 찬스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렇죠. 뭐 만약에 라거나가 슛을 하더라도 이종현 선수가 리바운드 가담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거고요. 네. 지금 쇼터 혼자서 득점 올리는 장면. 그렇습니다. 확실히 착연하고 있고요. 최현지 아나운서가 코트에 나가 있습니다. 나와주시죠. 부산 KT의 서동철 감독이 연고지인 부산의 소외계층 아동들을 위해서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 1,000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이 서동철 감독은 우리는 프로니까 가장 먼저 성적으로 팬들에게 보답을 해야 하지만 또 그 외에 팬들에게 어떻게 보답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지역사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부를 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감독인 내가 먼저 이렇게 기부를 시작하게 되면 선수들도 따라서 좀 자발적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도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절대 강요는 아니고 자발적으로 이어졌으면 좋겠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렇게 팬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는 부산 KT, 특히 이번 시즌 홈에서의 승률이 굉장히 좋은데요. 과연 오늘도 이 홈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팬들의 사랑에 보답할 수 있을지 계속해서 지켜보시죠. 최근에 보면 최진주 선수도 그렇고요. 이 서동철 감독도 그렇고 이 선수들의 사회적 책임 그러면서 이 기부 문화가 굉장히 좀 많이 올라오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NBA는 이런 걸 뭐 미국은 전체적으로 스포츠에서 세금을 굉장히 높이 매기면서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기부를 많이 하게 유도하거든요. 네. 그러면서 미국 많이 기부 문화가 정착이 됐죠. 네. 우리나라도 이제 서서히 정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일반 분들이 보시기에 선수를 받는 연봉이 많다고 느껴질 텐데 이렇게 기부 문화, 특히나 뭐 최인 선수 올 시즌 많은 연봉 받았는데 거기에 더해서 이 기부에서 아나소사이어티 회원이 됐잖아요. 뭐 아직 어린 최진수 선수가 그만큼의 노력을 보였었던 것도 있고 거기에 더해서 서동철 감독은 또 감독 첫 해 부산에 기부하면서 상당히 많은 팬들의 가슴을 따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쉽지 않은 결정일 것 같은데. 그럼요. 예, 통 큰 결정이죠. 1,000만 원은 정말 그 누가 기부를 해도 개인 돈으로 기부했을 땐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 금액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작전 시간 이후에 모비스는 프레스를 통해서 상대의 프레스 그 스피드를 높이게 하는 강요하는 공격을 수비를 하고 있고요. 넘어오면서 공격 시작합니다. 부산 KT. 김영원이 나와 있어요. 우중간에서 랜드리 쪽으로. 이종현 앞에서 쏴요. 죽습니다. 랜드리 같은 스타일은 라거나가 막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지금 이종현 선수를 수비를 시켰는데 그것도 좀 역시 막기가 어려운 거죠. 그렇네요. 마커스 랜드리의 석점포로 다시 36-34. KT는 공격은 수비는 다시 맨투맨으로 바뀌었고요. 걸렸습니다만 흘러나온 공을 세넌 쇼터가 잡고 올립니다. 득점까지 만들어내는 세넌 쇼터. 오늘 쇼터의 활약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고비 때마다 득점 올리면서 KTY의 이 경기에서 리드를 지금 작게 만들어주고 있어요. 데빌 로건
아, 이대성 선수 수비 좋아요. 먼 거리에서 치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높게 한 템포 빠르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국면 선수들이 공을 다툽니다. 그리고 풀슛 짧았어요. 리바운드 라거나. 양동근, 채널 쇼터. 양홍석의 수비입니다. 점프슛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오른쪽에는 양홍석입니다. 그리고 김요한에게 블랙샷! 셔널 쇼터! 아, 글쎄요. 양홍석 선수가 양동근 선수가 수비하고 있었는데 올라가지 않았었어요. 그렇죠. 좀 더 적극적으로 올라가도 되는데요. 더 좋은 패스를 해주려다가 블락을 당했네요. 그렇습니다. 스크린 이용해서 곧바로 찬스를 만들어냈습니다. 들어가지 않았고 리바운드 잡아내는 쇼터. 이대성이 달려왔습니다. 양동근에게 이대성 던집니다. 석점포 이대성! 아, 오늘 외곽 성공률 굉장히 높은 이대성입니다. 오늘 3개 던져서 지금 모두 성공이에요. 필드골은 4개 던져서 모두 성공. 역시 양 팀 모두 업템포 농구를 하다 보니까 이대성에게 가장 좋아하는 농구를 하게 만드는 거죠. 이정재가 중거리 슛을 올립니다.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흘러나온 공 어디로? 울산현대 모비스 빠르게 다시 이대성이에요. 공격 숫자가 더 적습니다. 그러나 반대쪽 이종현에게 막혔어요. 수비 성공하는 부산 KT. 지금 공격 숫자가 더 적었음에도 빠르게 공격해봤었던 울산현대 모비스였습니다. 그렇죠. 이정재 밀고 들어가요. 날아갑니다만 들어가지 않았고 던져놓습니다. 득점 실패. 외곽으로 데빌 로건 높게 던져요. 샷클락에 쫓겼습니다. 결국 울산현대 모비스의 공격. 샤넌 셔터 한 명 제치고 다음 패스를 건넵니다. 라거나의 득점. 격차를 다시 조금씩 벌려나가는 울산현대 모비스입니다. 양홍석이 버저비터만 림을 맞고 떨어지면서 이렇게 쉴 틈 없었던 전반전이 마무리됐습니다. KT가 로건의 외곽슛으로 역전을 한 때 했지만은 역시 모비스의 빠른 공수 전환 그것이 이어지면서 다시 재역전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43-36 이 쿼터 막판에 격차를 벌린 울산현대 모비스였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다시 오겠습니다.